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 토끼띠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깨도 많고 하는데 자기 깨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를 써서 내가 그 깨에 내가 다치는 수가 많고요. 내 것을 잘 못 지켜요. 금전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항상 내 것을 남한테 뺏기는 그런 게 기운이 많아요. 그러니까 토끼띠 여러분들 항상 내 거를 잘 지키셔야 돼. 뺏기시면 안 되고요. 34살 정묘생 가지신 분들 한 템포씩 항상 늦어요. 취직도 남보다 조금 늦게 가고 결혼도 네, 좀 늦게 가고 하시는 일도 남보다 좀 한 템포씩 좀 늦게 가시는 운에 그런 거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요. 하반기에는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빨리 올라가서 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해서 그 목적지에 가서 내 것을 원하는 거를 내 걸로 차지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묘생들 하반기에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시는 일을 좀 이렇게 달성을 할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려를 두시고요. 46살 을묘생들, 을묘생들이요. 한 2년, 3년 굉장히 힘들어요. 가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좀 이별수가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이 힘들어서 내가 여기서 A라는 걸 하고 있다가 생뚱맞게 정말 B라는 직장을 옮기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래서 옷을 하시는 분들이 뭐 예, 술장사나 무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뚱맞게 이렇게 이동수가 조금 보여요. 근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을묘상 가지신 분들이 뭐든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이 서류 검토 같은 거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더라고 해갖고 무조건 도장이나 사인을 했을 때는 하반기에 내가 좀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믿는 사람한테 배신도 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네, 그래 맞죠. 그러니까 가을에는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그거를 염려를 해두시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내 것을 잘 못 지킨다고. 그래서 돈도 많이 잃지만 내가 사랑하는 연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친한 친구한테 내가 뺏기는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소중하게 좀 딱 이렇게 지키는 그런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려를 해두시고요. 58살 우리 개묘생 가지신 분들 참 힘들죠. 금전도 많이 힘들지만 하는 일도 안 돼서 많이 답답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운세에 비해서 사람 조심, 말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금전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나쁜 거를 말씀드렸을 때는 그거를 좀 조심해서 넘기시는 게 좋고요. 또 좋은 거는 더 노력을 해서 내 걸로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네.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 굳이 사람들 만나러 나가거나 이런 거 좀 피하면 되겠네요. 근데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접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내가 사업상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확인을 하신다면 뭐든지 계획을 하시고 또 내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막 참견하거나 오지랖 넓게 맡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눈으로 봐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네네네.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척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조금 조심만 하시면 네. 이번에 이 하반기 운세를 잘 극복을 해서 내 거를 좀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70세 우리 신묘생 가지신 분들, 신묘생 가지신 분들이요. 올해 많은 변화가 있어요. 안전자리 이동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라든지 뭔가 있다 그러면 변수 변화도 굉장히 많고요. 문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묘생 가지신 분들은요. 하반기에는 많이 좀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운들 내시고요. 토끼띠 가지신 분들 화이팅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뺏기니까 좀 말 한마디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